자, 김여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공개 방송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진짜 바로 도와드리죠.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션다님, 안녕하십니까? 네, 션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연결됐습니다. 자, 션저님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테마주 룸투 코리아를 사가지고요, 네. 물렸어요. 아, 게임 주들 보고 계시는군요. 예. 5,880원에 사가지고 네. 25% 샀거든요. 예. 그래서요. 비중 얼마나 갖고 계세요? 1,100이요. 아, 그럼 전체 포트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중에는 한 25%요. 25% 정도 알겠습니다. 자, 이 5,880원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요거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8월 초에요. 그렇죠. 아, 네. 그때 좀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하필 신상품 매수하시자마자 만든다고. 네. 어떤 기대감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날 뭐새 뭐야 새 상품이 나온다고 그래서 개발 예. 상품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들어가면 조금은 먹고 나오겠다 했는데 거기에 걸렸어요.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계속 내려왔죠. 네네. 예, 아, 손쓸 수도 없이 계속 내려와서 정말 마음 아프셨을 것 같은데, 4,000원도 위태위태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는지를 한번 봐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룸투 코리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태규 전문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룸투 코리아 조금 올라가라 싶더니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뭐 코로나 이후로 거의 최저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룸투 코리아?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산 자리는 한번 사볼 만한 자리였고, 뉴스도 분명히 호재성 뉴스였는데, 결국 당했네요. 당했고,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할때 기왕이면 중국 관련된 종목은 하지 마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왜 중국 기업들을 신뢰하지 않을까? 회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룸투 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재무 상태 봤을 때는 좋지 않아요. 중국 기업인데 보시면은 매출액에다가 뭐 지난해에는 적자도 많이 났어요. 뭐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 계속 적자예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이 올해도 적자, 내년도 적자 이래다 버리면 또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고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뭐 조금 수익 나면 매도는 쉽게 하는데 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팔아. 이제 애증으로 갖고 가는데 분명히 어떠한 종목이든지 갖고 있으면은 시기의 문제이지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난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그러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얘가 살아 있어야 돼요. 관리 종목 되고 상장 폐지되고 이랬을 땐 아주 이 난감한 상황으로 갈 때, 그러면 내가 상장 폐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종목을 기왕이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은 멀리 해야 돼요. 일단 가장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건 일단 대주주가 중국이야.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자꾸 적자가 나.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튼 내가 겁을 주는 이유는 앞으로라도 결국 기왕이면 이런 종목 하지 마. 아니, 종목 좋은 거참 많은데 뭐 굳이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매매한다라는 건좀 바람직한 주식 습관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 할거 아니잖아요. 계속 할 거다. 그러면 기왕이면 건전한 종목, 좋은 종목에서 물려도 그런 데서 물리자. 그러면 내 품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알 낳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썩은 알이 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해 먹었어요. 이때 가격이 4,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한번 싹 올라가면서 한달 동안 두배 이상 거의 세배 수익 내고 지금 어때요? 여기서 한번더 올린 거 보니까 여기서 한번 해 먹고 여기서 마지막 털고 그다음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이제는
언제쯤 반등 나올까라고 했대. 이건 결국 세력 마음이에요. 세력이 언제쯤 얘를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끌어올릴 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 뭐 세력이 언제 올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왕이면 한번 또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가 확 실어버리면 그걸 시그널로 해가지고 아 조금 더 이제 우리 한번 관심 갖고 봅시다 하는데, 지금 어때요?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그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 매물대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럼 이 매물대 여기를 깼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이제 큰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 반등 나와봐야 진짜 잘 가요. 60일 이평선이에요. 그럼 한 4,900원? 아, 뭐 여기까지밖에 지금으로서는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애들은 또 올리면 또 이런 모양새를 내보내기 때문에 애증의 종목이 돼요. 아유,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되지?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예. 네, 품고 가는. 그럴 수밖에 없고, 아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테마주 샀는데 물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맞아요. 그냥 언젠가 또 테마로 엮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요 자리, 이 요기는 분명히 띵띵띵 치고 가줬어야 될 자리인데, 결국 쏙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 언제 멈출까요? 그건 몰라요. 일단은 얘가 요걸 좀 크게 놓고 보면 내려올 때 양봉 나오고 또 떨어지고, 양봉 나오고 또 떨어지고, 지금 양봉 나오고 또 떨어지고, 그럼 향후 또 양봉 나온 다음에 또 떨어지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2주 걸려요. 그럼 앞으로 2주 동안은 그냥 막 추매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종목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25%나 담아놨기 때문에 더 추매해봐야 단가 그렇게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의미 없고요. 여튼 내가 보는 이 1차적인 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4,900원까지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 막 가는 건 선수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알 수는 없어. 내가 여기 선수 여기 참여해 있어. 근데 정확하게 이거 언제쯤 올라갑니다, 이거 얼마까지 올라갑니다 알려드리죠. 아,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일단은 한 4,900원이고요. 조금 더 힘내서 가게 되면 일단 본전까지는 열려져 있다. 그 다음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는 종목을 건드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좋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2년, 3년 품고 갑시다. 2년은 만약에 다른 종목인데 막 재무 상태도 좋은데 주가는 완전히 어찌 보면 지금의 반도체.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내가 봤을 땐 그런 애들 3년, 4년 품고 가게 되면 아마 신고가 나올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지금만 아픈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아프지만 1년 후, 2년 후 얘가 신고가 칠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살아있을 가능성도 저는 내가 봤을 땐 보증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룽투코리아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이 종목이 테마적인 움직임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종목인 게 맞네요. 자, 일단은요, 추가 매수를 고려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중 그대로 보유를 해보시고 1차적으로 4,900원까지 목표 주가 한번 삼아보세요. 그 이후로 만약에 4,900원에서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비슷한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 4,900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시다가 계속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룸투코리아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진단 첫 번째로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밝은 햇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 역시 이 5G 들어와 있습니다. OE 솔루션이죠. KMW와 함께 사실 OE 솔루션, 5G가 전성기일 때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48,650원에 5%입니다. 현재 주가 보이시죠? 많이 오늘 올라왔는데 그래도 23,700원이에요.
지금 밝은 햇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포기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우이솔루션 이 종목 말씀 제가 해드렸던 대로 전성기 때 7만 원을 넘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48,650원 이때 매수하셨을 때도 아 우이솔루션 뭐 내릴 만큼 내린 거야 하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2만원도 위태롭게 내려갔다가 다시 요즘에 5G 관련주들이 슬슬 흐름 타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자, 과연 계속 갈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5G 관련주들 오늘 뭐 주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이솔루션 이제 추가 매수하고 매수하신 단가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진단해드릴게요. 자, 이정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님, 5G,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신규 매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도 물어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해드리자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예. 이 대표적으로 우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강송수신 모듈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이러면서 5G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오늘 올랐던 거는 7월 말 기준으로 5G 가입자 수들이 2,500만 명이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로 나오면서 대통령님이 지금 교통망 플러스 5G까지 패키지화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중동에 수주를 하자라고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 5G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예.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1분기, 2분기도 다 적자였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5G 관련주들을 다 거의 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라면 저도 3분기에는 흑자 전망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예. 3분기 흑자 공시가 나온다라면 주가는 또 한번 훈풍을 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이 거의 어떻게 본다면 레옴시티 사우디 왕세자가 오는 11월 달 그 부분에 예. 이제는 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라면 실적도 잘 나오고 5G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주가 상승은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물려 있는 가격대가 작년쯤에 사신 걸로 보여요. 거의 작년 6월 달인데 네. 거의 매수 한시기가 거의 1년이 넘었던 걸로 보이시고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본다면 되게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매수가 대비 거의 50% 넘는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제는 매수를 하셔서 평당가를 좀 많이 낮추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비중이 5% 정도 들어오셨는데 저는 한 5%에서 10%, 한 15%까지 비중을 맞추셔서 평단을 3만 원 밑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예.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뭐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가는 종목만 잘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지금 가는 종목도 많이 꺾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닥권 종목 같은 경우 이 5G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5G를 넘어 6G까지도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3만 원대 가격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왜냐면 이제 남은 이평선은 120이평선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바닥권 차트에서 이렇게 단기 상승으로 나왔을 때 주요 이평선들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라면 이 장기 이평선까지 올 확률이 높은데 거의 다 저번에 6월달 하락하고 나서 올랐던 종목들이 거의 다 장기 이평선을 만나줬던 모습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이 장기 이평선까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이걸 넘어서 이제 3만 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확 낮춰서 예. 3만 원 정도에 탈출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이솔루션 5G 관련주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추가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자,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비중 좀 늘리시고 평균 단가를 3만 원대로 훅 낮춰 놓으신다면 이 평균 단가 이상으로 손실 없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좋은 흐름 기대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밝은 햇님님의 우이솔루션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진단 신청입니다. 블레스님의 사연인데요. 한국 맥널티 7,200원에 6% 갖고 계시고요. 커피 가격 인상된다고 해서 대장주를 매수했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차트를 보니까 7,2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최근 아니면은 한 6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한 이 거래일 전에는 조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인수 합병 소식이 매각설이 있었는데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금 좀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아직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적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최태규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 제가 아주 저점에서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거의 11,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분께서 저를 다시 한번 지목하신 것 같은데 일단 원자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왜 그럴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뭐 원자재 쪽도 그 투기 세력들이 싸잡아서 끌어올립니다. 그래놓고 다 고점에서 팔고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항상 뭐든지 여진이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여진을 저는 이제 9월, 10월, 11월 이때 다시 한번 이 곡물 관련된 원자재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한국 맥널티 보면은 4거래일 때였죠. 거의 뭐 상한가 근처 27%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확 실어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한번 여기 올라갔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거의 넉 달 이상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다 반 죽은 거예요. 네, 반 죽어놓고 손바뀜 나타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쏘면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이 고점을 못 갔다라는 건 좀 조정 나오겠지. 그래도 그나마 비중이 6%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좀 빌빌 되면은 이제는 이 61일평선도 이제 꺾이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가장 좋은 건 요 음봉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 어제 거래량보다 좀 줄어놓으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다음 주부터 치고 가게 되면 분명히 이 고점 치면 이 고점 치고 가게 되면 얘를 이절까 잡고 요 윗단 매물대 있죠. 그러면은 한 9,900원까지는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한번 끌어올려버리면 그냥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냥 짧게 보았을 때도 9,900원이지만 좀 긴 그림에서 내가 생각했던 이 원자재 쪽 흐름에 다시 투기 세력 들어오고 좀 끌어올려버리면 분명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뭐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얘는 그래도 지금 아직 고점 자리에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게 한 20년 차트예요. 그러면 그냥 근래 것만 한번 볼까요? 이 1년 차트 놓고 보면 요 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데 여기 요 최근 거 올려놓고 조정 나오기 때문에 얘는 내가 봤을 때 더 갈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요 고점 한 245달러 요거만 이 치고 가게 되면은 아마 이 커피 관련된 이 얘네들 주가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 확률은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차트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냥 그냥 치고 올라가게 되면 한 9,900원 목표가 보시고요. 얘가 조정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한 뭐 이 가격대 오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냐면은 7,000원이네요. 여기 오면은 비중 6%니까 좀 더 담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한번 움직임 전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렇게 내려온 자리에서 거래가 없고 그러한 모양새가 보여지면 그럴 때 또 추매하면 돼요. 저도 관심 갖고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분명히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한번 굉장히 큰 기세를 뿜어내고 잠깐 좀 주춤했었죠. 다시 올라오는 모습 한 번 더 갈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실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맥널티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블레스님의 종목까지 챙겨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 미포조선이고요. 조선주 갖고 계시는군요.
네, 예. 10만 6,750원에 6%예요. 10만 6,750원에 6%요? 네네. 어, 그러면은 요거 좀 최근에 바로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네, 네, 이제 그 저 파란 알경에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조선주의 흐름, 조선 기자재와 함께 굉장히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아,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는지. 예. 어, 첫날에는 좀 가더니 지금 계속 내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최근에 사실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좀 무너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쭉 끌어올릴지 현대 민포조선 어, 앞으로의 목표 주가까지도 한번 챙겨볼게요. 네. 예. 자,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조선주, 조선 기자재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 진짜 잠깐 주춤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왜냐면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수주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 근데 이렇게 약간 조정이 되는 거는 약간 인력난 문제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전 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예.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PC선 건조 1등입니다. 조선업체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눌림이 왔을 때 더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1등인 업체들은 경쟁사도 없다라고 무방한 종목인데, 그래서 다른 조선 업종보다 이 현대 미포조선이 제일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예. 지금 뭐 LNG선 수주, 뭐 PC선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본다라면, 어,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운송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수주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번 기회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의존도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스선 수주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에서 어떻게 본다면 약간 21선이 깨지면서 추세가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노려도 된다. 그 가격대가 한 93,000원 정도 이 초반대가 온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추가 매수를 더 하셔도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 이 가격대까지 안 오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목표가를 한 12만원 정도에서는 뭐 1차 정도는 청산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뭐 13만원까지도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더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없이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네, 차트를 보자면은 지금 박스권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있다가 점차 우상향을 했던 모습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나왔던 모습인데, 이르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 부분, 이 고점 부분이 이제 매물대 저항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93,000원 부분,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린 거고요. 예. 이 가격대가 다시 온다라면 지금 비중이 6%밖에 안 들어가셨는데, 그렇죠. 뭐 비중 10%, 15%까지도 더 채우신 다음에 어,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생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93,000원까지 어, 추가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한 10만, 11만원 정도에서는 그때는 어, 1차적인 어, 수익 실현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12만원 목표가로 잡으시고, 만약 하락하고 나서 올랐을 경우에는 11만원 정도에서 1차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을 챙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아, 이 종목 더 갈 수 있대요. 자, 지금 좀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인 것 같고,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93,000원 정도 그 부근에서는 오히려 비중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한 10에서 15%까지 늘리시고요. 아, 그때 그 이후로는 11만원 부근까지 도달할 때까지 목표 주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쭉 올라가게 되면 한 12만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되셨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네, 마음으로 수익 기다려보세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아,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현대 미포조선 살펴드렸습니다. 자, 조선주의 활약 정말 대단하죠. 아, 잠깐 쉬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참고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진정 주린이님의 종목이죠.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4,23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인데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좀 아쉬운데요. 단타 치려다가 매도를 못하고 물려버렸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과.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230원인데 현재 주가 4,150원입니다. 단타 치려고 하셨다는 이유가 알 것 같은 게 저기 차트 보이시죠? 얼마 전에 이 종목이 솟구쳤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거 기회인가 싶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셨나봐요. 자, 그런데 들어가시고 나서 좀 약간 옆으로 자꾸 기고 있죠. 여기서 물려버렸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많이 손해보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요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단타할 때 기술적 스킬도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느낌상 여기서 올라갈 그냥 물려버려요. 아, 네, 오늘 좀 기법도 좀 가르쳐줄 텐데. 아가방 컴퍼니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노출되죠. 대한민국 저출산 이거 굉장히 문제될 거야 이러한 얘기 나오면서 아가방 컴퍼니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일단 몇 가지 지금의 위치하고 단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이날 어유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상한가 들어가면 그 다음날 갭 뜨겠죠. 자, 갭 뜬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시초가 깰 땐 그게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이절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은봉 확 떨어졌는데 거래가 어때요? 제일 많아. 그럼 일단 여기 봐봐요. 큰형님 들어왔다가 그 올리면서 해 드셨어요. 그죠? 예, 해 드셨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윗꼬리 달린 거 봐봐요. 윗꼬리 달고 그럼 결국 여기서 나머지 물량 떨군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2300원만 넘어가면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4,230원이니까 4,3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버리셔요. 그리고 얘가 더 갈 수 있느냐? 뭐 갈려면 선수 마음이니까 더 갈 수 있고 또 이 저출산 얘기 나오면 또 한번 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한번 해 드셨기 때문에 조금 저 횡보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단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예. 자, 우리 단타 할 때 그래도 최소한 3분봉은 봐야 돼요. 자, 그럼 3분봉 볼 때 여기 우리 일목균형표 있습니다. 자, 우리 일목균형표가 이 뒤에 이제 후행스팬이 있는데 이 후행스팬이 기본적으로 이 구름대를 쳐줘야 되는데 그 밑에 60일이평선이 있으면 그거 치는 자리에서 일단 매수예요. 자, 그러면 걔를 후행스팬은 뒤로 26개 딱 보냈더니 요 음봉 나오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사인이 딱 나왔네요. 이렇게 올려가는데 더 갈까? 사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 치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더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구름 단타는 단타니까 이 구름대 치고 가는 이 후행스팬이 고점 만들어놓고 떨어졌어요. 그럼 이 떨어진 거 한 번 떨어진 건 내가 참아야지.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떨어져. 그러면서 이 후행스팬 저점을 깨는 이 자리는 일단 단기 매도예요. 그 뒤로 26개 보냈더니 이 양봉 나오고 그 다음 음봉 나오는 그 자리에서 매도 사인이 나온 거예요. 단타를 이렇게 치고 가야 되고요. 예, 결국 그 다음에 얘가 이제는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구름대 깨지 않고 다시 61평선 치고 가네. 그럼 거기서 다시 매수야. 그러면 그 매수 가격대가 요 자리에서 26개를 다시 보내봐요. 26개. 정확하게 어디서 사인 나왔어요? 요 자리에서 매수 사인 나온 거야. 이 저점 치고 올라가는 61평선 치고 가는 이 자리. 여기서 매수하래요. 이게 또 이제 올라가잖아. 이거 치고 가네? 그럼 계속 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일 30분봉 봤더니 일단은 30분봉 흐름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이 30분봉 상도 봤을 때 이건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는 거죠. 이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치고 가려고 그래. 내일 얘가 꽁 치고 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얘를 치고 올라가나 봐줘야 돼. 이 여기 이 뒤에 후행스팬.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어디예요? 4,300원이거든요. 가겠네. 일단 거기서부터는 위로 점점 보다가 결국은 또 이 가격대를 후행스팬이 치고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익절을 잡든 위에서 매도를 하든 그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진저주리리님의 아가방 커플이 살펴드렸습니다. 아, 채팅창 통해서 바로도 반응을 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힛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한번 해 드셨군. 이런 공감 멘트도 던져주시면서 아무쪼록 잘 참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실 때 바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아가방 컴퍼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아, 다음 종목 또 가볼까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토마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가보죠. 자, 무림페이퍼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무림페이퍼 매수 가격부터 보면요, 2,6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 비중은 20%고요. 현재 주가가 2,585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정도입니다. 자, 무림페이퍼가 지난 4월 주기는 4,290원까지 크게 좀 치고 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많이 좀 내려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아, 이 정도면 그래 많이 내려왔어 다시 갈 거야 라는 심적으로 진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토마스님께서 지금 보내주신 이야기를 좀 보면요, 펄프값 상승한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요즘 시장에서 계속 보유 괜찮을까요? 이 바닥은 맞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바로 한번 진단 넘겨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무림페이퍼 좀 한번 많이 내려와 있는 데다가 펄프 가격 상승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보유 괜찮은지,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요즘 봐주시죠. 네, 아, 무림페이퍼 네. 대표적으로 제지 관련주 중에 하나죠. 예. 제지 관련주에 하나인데 추석 때 오면은 약간 골판지 관련주들은 약간 상승했던 모습에는 나옵니다. 뭐 택배 대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골판지 관련주는 상승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예, 이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는 약간 친환경 제지나 이런 부분을 좀 주력으로 해가지고 골판지랑은 약간 영향은 없어요. 그래도 약간 골판지 올라갈 때 그래도 제지 관련주도 올라가주는 모습에도 있었긴 한데, 이 종목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좀 약간 비중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금이 네, 얼마신지는 모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예, 이런 종목의 비중 20%를 잡는 거는 약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테마성 때문에, 펄프값 인상 때문에 이런 종목을 담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뭐 종이값 오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 막 지금 가스, 석유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는 이건 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게 크다라고 봐요. 예. 우리가 뭐 택배 보냈는데 택배 박스 뭐 500원짜리가 600원 됐다라고 해서 뭐 신경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게 500원짜리가 뭐 700원, 800원 됐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약간 테마도 약한 테마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에 20%를 들어간 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입가 부분이 온다라고 한다라면 비중을 뭐 한 10% 정도 덜어내시는 게 낫고, 예, 나머지 물량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약간 슈팅을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윗꼬리를 달면서 죽어주는 모습체가 많이 나오는데 약간 다 테마성 때문에 그래요. 펄프값 올랐다라고 한다면 시간에서 올랐기 선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랐기 때문에, 예, 장 초반에 올랐다가 이렇게 다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약간 지속적인 상승세는 없었다. 이때 4월 달에 올랐던 거는 이때는 약간 정전 테마랑 엮이면서 모든 원자재 값이 다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고가권을 못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잖아요. 그나마 뭐 가스나 석유 관련주들은 다시 전고 이 돌파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 펄프 관련주들은 그런 상승세는 뭐 없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예, 이제는 어느 정도 비중 진입가에서 비중 덜어내신 게 맞고, 2,500원 부분이 온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냥 가감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라리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려고 한다라면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갈아타시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주식 투자에 더 유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림페이퍼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 한 2,5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자, 토마스님의 무림페이퍼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볼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김쾌남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닉네임은 굉장히 경쾌한데 이 종목이 이거 무겁네요. 유진테크입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요, 29,350원이고 비중도 많으세요. 30%. 사실 29,000원대 그때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한 레벨 더 떨어졌습니다. 진짜 끝도 없이 계속 내리네요. 추가 매수 계속 해야 되는지요. 살려주세요라는 말까지 나온
반도체 장비 종목입니다. 자, 유진테크 도대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최특규 전문가님, 반도체에 대한 언급도 해주시긴 했는데, 아,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까 참 끔찍하군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제발 추매 좀 그만하셔요. 네, 30%까지 했는데, 자꾸 내려간다고 추매해봐야 내 총알만 다 써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아, 정말 이제 우라통 터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내가 이 유진테크 이제 재무 상태 보니까 어때요? 뭐 매출액 영업이 괜찮아요. 작년보다 올해 매출액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근데 주가만 욱살나게 빠지는데 그럼 왜 빠질까라고 했을 때 결국 투심이고 이쪽 업황이 그냥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면 유진테크 갖고 있으면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신고가 나와요. 지금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완전 이제 역배열 상태 잘 보시면 아주 얘 봐봐요. 여기서 이제는 역배열이잖아요. 근데 여기 10일, 20일 골든 크로스 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 최소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10일, 20일 다시 데드나 버려. 그러면 이 데드나는 자리에서는 더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의 위치를 봤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네. 지금 자리 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자리를 지켜줬어야 돼요. 여기를 굉장히 지지해주다가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못하니까 쿡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 자리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또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 몇 년 전에 그 저항 자리들 그럼 이게 얼마나 22,000원까지는 열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추매할까요?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저는 내년에 시장이 한번 제대로 한번 조정이 오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막 투자금 늘리고 편안하게 추매할 때 추매해야 돼. 지금은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더 떨어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추매해봐야 더 떨어지면 아주 낭패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트레이딩 이외에는 진짜 진바닥을 한번 봐야 돼요. 그 진바닥 난 내년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제 공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바닥 보기 전 지금 투자 금액 늘려서도 안 되고 추매를 하더라도 엉간하게 진짜 바닥 나왔네? 손절 자꾸 추매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선 추매하지 말자. 야, 유진테크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하고요. 조금 좋은 기업이니까 잘 품고 가자고요. 아니다 싶을 때는 조금 매도 너무 돈이 없어 그러면 오히려 좀 빼가지고 좀 빠릇빠릇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좀 아픔을 이겨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반도체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아쉽게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이정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다음 주는 어떻게 본다라면 좀 되게 힘든 한 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 장이 이렇게 장 막판에 많이 빠졌던 이유는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노동절로 인해서 미국 장이 휴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불안 심리로 오늘 매도세가 더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맞아요. 목요일 날. 그날이 또 그다음 날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월화수목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목요일 날은 약간 선물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약간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으니까 이날을 피한다라고 한다면 월화수밖에 없다. 근데 월요일 날은 또 미국 휴장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 심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방방이는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 굵직한 일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바로 아이폰 14 공개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 주들을 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자화전자, 덕산네오룩스, LG이노테, BH가 있고 이 네 종목 다 약간 특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좀 제일 가장 잘 보고 있는 건 자화전자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다음 주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짧은 일정 속에서 이런 일정 속에서 한 번에 상승세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참석하는 회사들을 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뭐 레고캔바이오, 네오이뮤테, 그리고 NKMX
그리고 HLB가 있는데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본다라면 5만 원대 매물대까지 다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날 이때 가남 삼상 인상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뭐 대박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작년에 나왔던 상승 랠리가 나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뭐 재료 소멸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방망이도 짧게 잡고 가시다라고 말씀해드린다시피 기대감만 먹고 나오는 장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음 주는 약간 변동성이 심할 거니까 방망이는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최태규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전문가께서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상단 하단이 저는 결정됐다고 봐요. 네. 상단은 2546, 하단은 2276. 이 흐름에서 시장은 움직일 것이고 결국 지금 이 자리 이 2400 오늘 2402까지 왔죠. 그 옵션 이 기준치 이 외국인들이 거기까지 대부분 잡아놓던 지수로 환산하면 2400이었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왔고 어제 외국인들 거의 다 팔았어요. 지금 이제 투신하고 금융투자 얘네들이 지금 포지션 잡고 있는데 결국 5일 동안 엄청나게 또 변동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다음 주부터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밑으로 시장을 하락시켜버리면 오히려 하반기 뭐 후반에는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이야기했듯이 월요일 날 휴장이에요. 그럼 우리 시장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추석 미칠에서 아마 횡보 구간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CPI 발표되면서 그게 좀 높게 나오면 저점 만들면서 오히려 상승적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 높고요. 자, 지금 시장 보면 결국 5G주 이런 애들도 이제 올라가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낙폭과대도 저평가 이런 종목들 움직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돈을 지키는 장이에요. 막 크게 벌려고 절대 못 벌어요. 그러니까 크게 벌려고 막 배팅 들어가면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튼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조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종목 진단 더 못해서 좀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9시에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더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접수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